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오이가 너무 사각사각 아주 맛이 있습니다. 오이와 황태채 무침을 맛깔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하나, 황태채 100g, 쪽파 두 대를 가지고 맛있게 한번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황태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지금 뻣뻣하고 부스럭 끓이잖아요.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황태채나 오징어채나 약간 특유의 향이 나잖아요. 여기에 지금 부스럭 끓이니까 약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쌀뜨물 2큰술 정도 부어주세요. 찬물에 한번 살짝 씻어내도 됩니다. 쌀뜨물은 비린맛도 잡아주고 잡내도 잡아줍니다. 오이 정리하는 시간에 재워놓겠습니다. 오이는 양쪽 끝은 잘라서 버립니다. 반을 갈라주세요. 어슷 썰어줍니다. 1cm 두께나 0.5cm 두께로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 썰어주세요. 오이 어슷 썰었는데요. 오이 한 개에 굵은 소금 반 큰술을 넣고 절임을 해놓으세요. 5분 정도 절임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양념을 준비를 합니다. 고추장 한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다시마청 한 큰술, 쌀 조청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깨소금 한 큰술, 쪽파 두 대는 다지듯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다진파 넣어줍니다. 양념을 풀어주세요. 양념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오이를 제가 한 7, 8분 절임을 해놨어요. 많이 좀 이렇게 숨이 죽었는데요. 이렇게 건짐을 해주세요. 황태채는 이렇게 보돌보돌해졌어요. 쌀뜨물이 하시면 잡내도 없고 딱 좋습니다. 무침하게.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절임한 오이 넣어주세요. 황태채도 넣어줍니다. 준비한 양념을 넣어주세요. 무침을 해주세요. 황태채도 촉촉하고 오이도 촉촉합니다. 오이에서 나오는 물은 황태가 흡수를 합니다. 오이 황태채 무침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황태채 무침 잡내 없이 하는 법은 재울 때 황태채를 쌀뜨물에 잠깐 재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부드럽고 잡내도 없습니다. 오이 황태채 무침 맛깔스럽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는 고추장을 더 추가를 하시든가 소금을 조금 추가하셔도 됩니다. 황태채는 부드럽고 오이는 사각사각 아주 맛이 좋습니다.